그 네이버 증권에서 그 상한가를 좀 눈여겨 보신다고. 네. 이거는 뭘 어떻게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상한가는 네. 지금 옛날에는 상한가가 12% 15%밖에 안 됐어요. 네네. 하루에 상한가 종목이 막 20, 30개씩 되고 그랬는데 그때는 볼 게 없는데 요새 30%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굉장하지 않습니까? 네네. 어제의 종가에 30% 올랐던 굉장한 그쵸, 거잖아요. 예. 왜 샀을까요? 왜 30%가 올랐을까요? 아. 그게 돈의 흐름입니다. 아. 지금 왜 30%가 올랐을까? 지금 최근에 네. 이 30%씩 상한가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 게 네네. 그 원숭이 두창 관련주하고 네네네. 예, 그다음에 현대차 뭐 삼성 뭐 이런 데 바이든 왔다고 막 투자 발표하고 그랬잖아요. 네. 관련주들이에요, 다. 아. 사람들이 거기로 지금 돈을 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걸 꼭 따라 사는 건 아니지만 네네. 아, 이렇구나. 네. 그럼 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라고 하면 현재 포트폴리오를 바꾸든지 아니면 네네. 추가 투자를 하든지 팔든지 사든지 아. 팔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이 돈의 흐름을 보려면 상한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한가가 이제 된 걸 보면서 많은 그러니까 이 기업 자체가 뭐 호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네. 어쨌거나 팩트만 보면은 돈이 이쪽을 몰리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럼 이 돈이 이렇게 몰리면은 나는 다음 액션을 어떻게 취해야 될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를 결정하신다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보통 투자하면은 이제 얼마를 갖고 시작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뭐 종잣돈이 뭐 100만 원부터 해라. 네. 어떤 사람 뭐 1000만 원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 그래도 1억은 돼야지 뭐가 된다. 말들이 많은데 네. 작가님은 이 주식 투자 시작을 어느 정도 돈으로 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10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 1000만 원은 네. 이제 따스 이 종잣돈의 의미는 네. 땄을 때, 네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었을 때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네네. 돈을 잃었을 때 네. 고통과 공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제가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100만 원을 근데 보통 이제 네. 단타를 친다라고 했을 때 하루나 며칠 사이에 단타를 친다고 했을 때 수익률은 보통 1% 정도 잡거든요. 1% 수익 나면은 네네. 이제 팔고 하는데 네. 100만 원 투자해서 만 원 벌려고 내가 이 하루 종일 보고 네, 있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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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천만 원이면 10만 원이잖아요. 네, 네. 오늘 누구 사주거나 뭐 밥 한 끼도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보통은 이제 단타로 했을 땐 종목을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흐름이나 이런 걸 보고 하는 거니까 10% 정도 잃었을 때 보통 팔거든요. 근데 10만 원 잃었을 때 저는 별로 만 원 만 원 벌고 10만 원 잃고 이건 저한테 큰 네. 감흥이 안 줘요. 근데 100만 원쯤 잃어보면 고통스럽죠. 아, 네. 그렇죠. 고통스럽죠. 아, 그래서 이제 그 약간 번 것과 그 잃은 것의 그 감정의 강도가 예. 천만 원으로 돼야지만 예. 적당하다. 예. 그래야 정말 뭐 투자할 텐데 뭘 느끼기도 하고 예. 이런 날 말씀이시죠? 예. 이것도 개인차가 있을 거라고 네. 봅니다. 그 작가님 책에서 이제 예. 자기만의 투자 전략이 없으면 위험하다. 예. 이 자기만의 투자 전략이 없으면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이게? 일단 자기만의 투자 전략이 없이 네. 투자를 시작 뭔가 매수, 네. 뭐 매도라는 행위를 했다라는 자체는 네네네. 바보 짓을 한 거고요. 네네네. 왜냐하면 돈을 따더라도 왜 땄는지 모르고 돈을 네네. 잃더라도 왜 잃었는지 모른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시간 낭비한 거죠. 돈 낭비, 시간 낭비를 한 거죠. 그래서 어설프게라도 계획을 가지고 네네네. 이걸 시작을 해야지 네. 땄어도 왜 땄는지 알고 잃었어도 왜 잃었는지 알아서 발전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저도 이제 그 전략, 사실상 저 공대 출신입니다. 전략의 전자도 모르는데 네네. 아주 큰 회사의 전략 기획실을 한 거예요. 네네네. 도대체 전략이라는 게 뭘까? 네. 라고 사전을 찾아보니 뭐 스트라르지라고도 하는데 네네. 플랜입니다. 플랜. 계획이에요. 계획. 목적, 목표를 딱 세우고 네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네네. 계획을 세우는 게 전략이더라고요. 그런데 예. 그게 없으면은 네. 발전이 없는 거죠. 아. 예를 들어서 작가님의 투자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제가 한창 유튜브에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전환 투자, 아니, 전환사채 투자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예, 그게 뭐냐면은 네. 전환사채라는 이게 그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예, 바꿔주는 거죠. 예, 주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주식으로 예. 바꿀 수 있는 네. 사채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채권 빚인데 네네.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빚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주식으로 바꿀 수도 그렇죠, 있고 예, 거죠. 예. 근데 돈으로 받으려고 네. 이걸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다 주식으로 바꿔서 한탕 하려고 하는 거죠. 네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네. 이 회사에 네. 전환사채가 전부 주식으로 바뀌어서 시장에 나왔어요. 네네. 그럼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왜 그랬을까? 네. 예.
왜 그런가요? 왜 그랬을까? 네. 뭔가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식을 바꾼 거다. 그렇습니다. 아, 네. 이런 게 투자 전략이군요. 그렇죠. 네. 아, 그럼 이제 전환사채 뭐 기업의 정보를 보더라도 전환사채 쪽만 이제 정보를 찾아서 보는 거 보시겠네요. 그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전략 중에 하나인 거죠. 아, 하나인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전략을 한다면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재미로 하는 겁니다. 그럼 작가님은 진짜 뭐 네. 비전공자 출신으로서 네. 정말 뭐 회계의 회자도 모르시면서 네. 정말 하나부터 스스로 공부해가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거잖아요. 네. 주식 투자 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책으로 해야죠. 책으로 해야 됩니다. 네. 네. 책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네. 저도 이제 저 때는 책밖에 없었고요. 네. 왜냐하면 97년도니까 그때는 이제 네. 정보가 이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때는 책이 최고의 정보였었는데 네. 요새는 이제 유튜브도 있고 뭐 블로그도 있고 인터넷에서 네. 정보가 참 많은데 네. 네. 그래도 책으로 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 자녀들한테 네. 이렇게 네.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지식을 그러니까 알려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네. 알려주면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 네. 나 자신도 정리가 안 되어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 그 상황에서 이제 네. 정리해서 알려주려면 저도 네. 책으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유튜브로는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이 책을 쓴 것도 이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자녀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제 그럼 책 중에서 혹시 좀 내가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다 네. 이런 책 혹시 있으셨나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아, 로버트 키요사키. 예. 네. 그 첫 번째는 그거고 네. 두 번째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아, 안드레 코스톨라니. 안드레 코스톨라니였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피터 네. 린치의 월가의 영웅. 아. 이 세 권이었습니다. 그 세 권이 정말 그 작가님의 투자 철학을 좀 만들어 주는 도움이 됐다는 네, 말씀이죠. 아. 그 책에서 이제 보니까 이제 피터 린치가 완벽하다고 한 주식이 있다. 네. 일단 피터 린치가 어떤 투자자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터 린치는 마젤란 펀드라는 거를 15년인가 19년인가 아마 운영을 했을 겁니다. 네네네네. 94년도에 그분이 은퇴를 하셨었는데 네네네. 그때까지 십몇 년 동안 네. 그 투자 수익률이 29%였어요. 연평균. 와. 네, 굉장한 거죠. 네네네. 네. 그다음에 그 워런 버핏이 한 21%였거든요. 네, 네, 29%를 한 사람이어서 네. 근데 이제 49인가 그때 이제 네. 자녀들과 이제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고 네. 해가지고 멋지게 은퇴한다는 거죠. 전설적인 투자자죠. 전설적인 투자자. 네. 그럼 그런 이제 피터 린치가 네. 어떤 주식 완벽하다고 했나요? 일단 네, 네. 이름이 촌스러워야 돼요. 이름이요? 네, 이름이 촌스러워. 그러니까 어떤 이름이 촌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이 책에서 그 월가 영웅에 나오는데 그 네. 제록스의 이름이 네, 네. 복사기 회사였습니다. 아. 예. 복사기 회사 이런 식 무슨 복사기 회사였는데 네, 그걸 네, 제록스 네. 딱 바꾸니까 네. 이제 주가 확 뛰더라는 거죠. 오, 예. 이름 네. 거기서도 뭐 재밌는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네, 막 네. 그 투자하겠다고 누가 오니까 네. 막 회사 잠바 입고 막 오는 거가 너무 반갑다고. 예. 막 양복 입고 이렇게 차리고 있고 네네. 멋진 곳에서 이렇게 네. 투자자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먼지 네. 쌓인 곳에서 이렇게 그런 회사를 찾은 거였죠, 그 사람.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처럼 이런 거네요. 뭐 적당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포항 제철에서 포스코로 바뀐 네, 약간 그런 그렇죠. 느낌 그런 네, 느낌이네 약간.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많은 분들 그래도 아, 투자책 쓰셨는데 저 작가님 얼마나 벌었을까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책에 공개된 내용이니까 예. 이제 고려신용정보라는 곳에 투자해서 예. 네, 집을 사셨는데 예. 어떻게 이제 성과가 나신 건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이 네. 살다 보면 이게 이제 저는 계속 주식 투자를 하고 계속 거래를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네네네. 계속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거래를 하다 보면은 네. 기회다라는 네. 게 보입니다. 그때는 네. 싹 다 가야죠. 네, 올인. 예, 네. 올인 같은 게 필요합니다. B2나요? B2까지 가나요? 예? B2. 빚내서까지도 가나요? 솔직히 전 빚을 내면 안 되는데요. 네. 저는 빚을 냈어요. 아, 확신이 있으셔서. 예, 예 그렇죠. 아, 그러니까 굉장히 무리한 투자를 한 건 맞는데 네네네. 예. 그래도 빚은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이제 고려 신용 정보 어떤 걸 보시고 이렇게 올인 베팅 하신 건가요? 그때 이제 일단 고려 신용 정보 네. 벌써 이름이 네, 그렇죠. 촌스럽잖아요. 네. 너무너무 촌스러운데 네. 네. 혐오산업이에요.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사업입니다. 사채. 아니죠. 채권 추심. 채권 추심. 네. 떼인 돈. 네. 채권 추심업이라는 게 사실상 잘 해석해 보면은 떼인 네. 돈 받아들입니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 그 거기다가 이제 네. 그때는 저도 이제 KT에서 재무실에 있었고 하니까 네. 그
그 채권 추심이라는 게 뭔지 알았었는데 대부분 네. 어느 회사든지 채권 네. 추심하면 되게 험한 일이잖아요. 그쵸, 돈 갚으라고 전화해야 그쵸, 되는 그쵸. 거니까. 그래서 최악의 인재들이 갑니다.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에요. 네네. 그래서 고려신용정보라는 회사는 네. 채권 추심업이 98%였어요 당시에는. 그러면은 네. 그 회사 최고의 인재는 네. 채권 추심을 제일 잘하는 그쵸, 사람인 그쵸. 거죠. 그래서 고려신용정보 뉴스를 딱 보면은 뭐였냐면은 네. 채권 추심 제일 잘하는 사람 해외로 보내주는 게 뉴스였어요. 네. 얼마나 재밌는 회사인지 네. 아시겠죠. 네네네. 네. 그래서 아, 이 회사다. 이게 네. 그 피터 렌치가 얘기하는 최고의 주식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네. 샀습니다. 그럼 이게 그 피터 렌치 말한 대로 일단 기업의 이름이 진짜 촌스러워서 관심 가셨을 거고 혐오산업. 네. 채권 추심에 대한 확신이 좀 있으셨나요? 아니요, 확신은 없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네. 뭐가 있냐면은 기관 투자자가 아무도 안 가지고 있었어요. 아~ 시가총액이 400억이었습니다. 아~ 시가총액 400억이면 네네. 제가 그때 한 그쵸 한 2억 투자하니까 네. 굉장한 투자자가 된 거예요. 1.몇%만 하여튼 그쵸. 되게 많은 주식을 네. 보유 대주주 네, 대주주 주요 주주 네. 진짜 뭐 1.6%까지 들고 있었어요 제가 고려신용정보를. 그러니까 이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개인이 그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쉽게 투자를 못하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고려신용정보 솔직히 네. 아셨습니까 그런 거? 저는 그런 회사가 있다는 거 사람들 거의 네. 모르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최고의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럼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야, 정말 이 회사 성장 가능한 거냐,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냐, 뭐 PER, PBR 네. 이런 것들을 잘 고려 안 하신 건가요? 다 했죠. 다 분석을 끝났고. 네, 분석은 다 했죠. 네. 근데 네. 분석을 하니까 네. PER, PBR 모든 게 너무 좋아요. 아. 어떻게 이런 주식이 있던 건 아무도 모를 수가 있지? 라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소외주. 예, 그렇죠. 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게 1,000원짜리였는데 거래량이 네. 하루에 1만 주씩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씩 거래되는 예, 1,000만 원씩 거래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2억 원씩 살라고 하니까 나눠서 그것도 하셨겠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죠, 힘들죠. 예. 예. 사기도 힘들고 팔기도 힘들고. 그럼 그렇게 그 며칠간 그렇게 매입을 하셨나요? 그걸 하루에 다 샀습니다. 하루 다 샀어요? 예. 그래서 그날 네. 상한가를 쳤습니다. 바보 같은 짓을. 상한가를 만드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 오로지 저 혼자의 힘으로 상한가를 만들었어요. 2억 갖고.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얼마 동안 보유하셔서 얼마의 수익을 내신 거예요? 그냥 5년 보유했는데 네네. 그게 5배 올랐죠. 5배요? 네. 배당은 있었나요? 배당은 당연히 1년에 네. 5%씩 계속 받았죠. 와, 네. 배당만 해도 25%, 그냥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25%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5%니까. 네. 복리를 따지지 그렇죠. 않으면 예, 25% 정도, 예, 30% 그렇죠, 이상 그렇죠. 만큼. 예,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야,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5배를 버시고 그걸 팔아서 네. 집을 샀죠. 집을 사신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야, 5년 만에 직행하셨네요. 직행했습니다. 예. 야, 혹시 또 다른 뭐 좀 투자 성공 사례가 있을까요? 또 다른 투자 성공 사례는 네. 고려신용정보만큼 큰 투자 성공 사례는 없었어요. 네, 네. 예. 그 다음에도 계속 사서 모았던 게 네. 고려신용정보였었고 그 전에 이제 투자 성공 사례는 네네. JYP 네. 아니면은 이제 게임빗 컴투스와 게임빗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런 거였는데 네네. 그거는 이제 규모가 작았죠. 두 배 세 배 막 나고 했었어도 그쵸, 규모가 그쵸. 작았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네. 그런 작은 성공들 이어가면서 네. 깨달은 게 그거였습니다. 네네. 삶이 바뀌려면 한번 올인을 해야 된다.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네. 4,000만 원, 5,000만 원이 되더라도 네, 네. 차가 바뀔 뿐이지 네. 삶이 바뀌진 않는 거예요. 삶이 바뀌려면 네. 하다가 어느 순간 기회가 온다는 거죠. 네, 그때 네. 한번 올인을 해줘야 네. 크게 변한다는 거죠. 그렇게 올인을 하셨을 때 그 아내분의 반대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반대하셨나요? 그 안 된, 절대 안 된다고 하죠. 그랬는데 이제 네. 그 빚을 지고 네. 집을 사서 네. 살다 보면 네. 두려움 속에 삽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회사를 지금 뭐 저도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네네.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쵸. 회사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쵸, 제가 그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쵸. 그러는 순간 이 삶은 끝나는 거예요. 네, 그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쵸.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네. 이거는 네. 희망이 있어요. 희망. 예. 얘가 잘 되면 삶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얘가 안 되더라도 네. 1억짜리 살죠 뭐. 작은 집에 좀 힘들게 계속 살지.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희망이 있더라고요. 어. 삶이 즐거워요 오히려. 어. 예. 그럼 그때 혹시 나이가 그때가 몇 살이냐? 30대 중반이요. 30대 중반. 서른, 예, 30대 중반. 그럼 아이도 있으셨겠네요. 예, 애가 둘이 있었습니다. 아, 근데도 아, 셋째 태어나자마자. 아, 그런 근데도 그런 배팅을 하신 거예요? 예. 아, 근데 이제 이게 뭐 그렇게 뭐 배팅 한 것까지는 뭐 자기 확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사는 것보다 내가 목표한 금액까지 갖고 있는 게 전 더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그냥 이렇게 쭉 우상향을 한다고 하면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두 배가 올랐다가 갑자기 절반이 빠졌다가 어쨌든 또 마이너스 났다가 또 다시 또 세 배가 올라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시기를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사실 네. 그 이후에 이제 고려증을 뭐 5천 원까지 갔다 한 2, 3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네네네. 지금 8천 원까지 갔습니다. 네네네. 이제 2, 3천 원일 때 다시 모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8천 원 가까이 그저 8천 원 아니고 7천 원 정도에 제가 팔았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고려증 정보가 굉장히 큰 효자인 거죠. 근데 플러스가 나면은 네네. 뭐 200%가 났든 300%가 났든 네. 상관없습니다. 사실 네. 언제 팔든 상관이 없어요. 네네네. 중요한 건 마이너스가 났을 때 네네네. 이걸 견뎌내는 게 굉장히 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책들을 보면은 이제 손절매를 하느냐 네네. 마느냐에 대한 얘기가 그쵸, 있습니다. 그쵸, 예. 그쵸. 그런데 대부분 손절매를 하라고 돼 있어요. 네, 맞아요. 예.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손절매를 하면 안 되고 네네. 자기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면 네네네. 예. 올바른 선택을 했다면은 네.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사전에 기업 분석이 철저하게 돼 있어야지만 그렇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제 모든 걸 네. 배팅을 했는데 철저한 아. 분석을 했죠. 그럼 그런 이제 올인 배팅은 고려하시는 좀 마지막이었나요? 아니면 또 그 뒤로도 하셨나요? 아, 그 뒤로는 올인 배팅 안 합니다. 그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해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죠. 이 목표를 잃었는데 수백억씩 네. 번 사람들 그 사람들 올인 배팅을 그 이후에도 계속 하신 분들이고 저는 그 이후는 올인 배팅을 안 하고 말씀드렸듯이 네. 그냥 먹고 네. 살 만큼의 돈을 벌 수 있을 만큼 어떻게 재미있는 네.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이런 정도의 배팅만 한다는 거죠.